타이밍? 그렇죠. 스플릿 스텝. 빵. 그렇죠. 몸의 중심이 앞으로 흔들렸죠. 신경 쓸 게 뭐냐면 무릎의 방향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먼저. 예측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자. 뭐가 잘 안 되신다고요? 스텝 타이밍이 자꾸 미리 출발한다. 정확한 타이밍 한번 잡아보죠. 자, 타이밍?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스플릿 스텝. 그렇죠, 스플릿 스텝. 상대방이 치는 어떤 스윙 결이나 이런 게 좀 확정적이면 타이밍 잡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냥 수평으로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 지금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스텝 타이밍을 잡다 보면 조금 조금씩 보일 거예요.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상대방 스윙하는 결이 보여. 타이밍? 그렇죠. 자, 이번에 살짝 오른쪽 무릎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타이밍? 그렇지. 뭐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예측인 거예요. 근데 그 스텝이 와다다다 먼저 가버리는 건 안 되는 거다. 결국에는 무릎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칠 때는 타이밍을 잡으면서 무릎이 좀 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셔틀 방에 나왔을 때 그 방향으로 무릎이 펴져야 돼요.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하게 됩니다. 타이밍! 그렇죠. 불, 불, 그렇죠. 불, 이든, 그렇죠. 불, 그렇죠. 그렇죠. 불, 그렇죠. 어땠어요? 누가 빨랐어요? 그렇죠. 뭐가 빨랐어요? 무릎이 빨리 펴졌어요. 스텝 타이밍 잡을 때 저 신경 쓸 게 뭐냐면 우리는 무릎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무릎의 방향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먼저. 굽어졌다가 그 방향으로 탄력을 받고, 어이구, 이쪽으로 탄력 받고, 타이밍 잡았는데 뒤로 온다, 어이구, 뒤로 무릎이 펴지고, 타이밍 잡았는데 앞으로 온다, 어이구, 앞쪽으로 무릎이 펴지고, 타이밍 잡았는데 왼쪽으로 온다, 어이구, 왼쪽으로 무릎이 펴지고. 이 무릎으로 일단 방향 설정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왜 그런 거야? 방향이 아직 안 나왔는데 무릎이 너무 빨리 펴진 거죠. 그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다. 타이밍. 잡고. 그렇죠, 이것도. 타이밍. 잡고. 그렇지, 이것도. 이것도. 왜 그런 거다? 무릎이 펴지면 중심 이동이 다 돼버린 겁니다. 빵. 또. 이거 봐. 무릎 펴지면 어떻게 해. 자, 둘. 타이밍 잡고. 자, 타이밍 잡고. 둘. 타이밍 잡고. 잘못한 거죠. 이거 떼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언제 떼어야 돼요? 상대방이 쉴 때 떼어야죠. 자, 타이밍 잡고. 둘. 잡고. 잘못한 거죠. 준비 동작을 스텝에서는 준비 동작을 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타이밍 잡고. 둘. 지금 준비 동작이 돼 있네. 준비 동작이 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준비 동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음 동작을 연결하는 타이밍에 준비 동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텝 타이밍이 잡히는 건데, 그럼 방금 전에 시간이 좀 남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또 잡고 또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또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좀 내가 유연하게 늦췄다가 다음 동작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대본에서 그 시간을 활용하냐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텝의 어떤 리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언더, 타이밍.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데 다리를 벌리고 가시면 안 돼요. 다리를 좀 모아서. 항상 앞뒤로 움직일 때는 다리가 벌어지면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가면 안 돼. 이렇게 좀, 그렇지. 좌우로 안 벌어지게. 이게 벌어지면서 가다가 이제 타이밍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다리가 지면에 딱 눌러버려요. 잡기는 하지만 뭔가 다리가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여기에서 스텝 밟으려면 여기서 타이밍 잡고 여기서 탈출하는 속도가 빨라야 될까요? 탈출하는 속도가 늦어야 될까요? 빨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 탈출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탈출 속도가 빠르려면은 타이밍 잡을 때 내 다리가 자꾸 분산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분산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저 봐보세요. 어때요, 지금? 분산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죠? 다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야지 조금 더 탈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지 봐봐요. 그죠? 그죠? 뭔가 분산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때요, 그죠? 그냥 제자리처럼 뛴다는 느낌이 있죠. 이러면 조금 탈출 속도가 좀 늦습니다. 오케이. 준비, 둘. 둘. 바로. 그렇죠. 둘. 시간 맞춰서, 그렇지. 바로. 둘. 타이밍 잡고, 그렇죠.
시간 맞춰서 타이밍 잡고 둘 분산 그렇지 분산 그렇죠 둘 이 분산되는 느낌 아시겠어요? 사실 과학적인 원리예요. 내가 이 중력의 힘 이 하중 아래로 눌리는 힘을 그대로 그냥 딱 이게 지지해 버리지 말고 이걸 자꾸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분산시키고 저 제 느낌 어때요? 뭐 치고 나서 둘 톡 그렇죠? 되게 빨라져. 지금은 어때 보여요? 그렇죠? 지금은 그럼 타이밍을 잡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탈출하는 속도가 늦다. 자꾸 그런 느낌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리가 자꾸 벌어져 있는 상태로 뭐 준비해놓고서 뭐 뛴다든가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다. 스텝 밟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다리를 옮긴다는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탄력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맞아요. 상대방이 쉴 때 무릎이 굽어졌다가 셔틀 방에 나왔을 때 그 방향으로 탄력을 받아서 그냥 일어난다. 뒷방향으로 일어난다. 타임 잡고 앞방향으로 일어난다. 타임 잡고 왼쪽 방향으로 일어난다. 근데 탄력을 받는 느낌 들지 다리를 옮긴다는 느낌 별로 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리를 옮기고 뭐 이런 느낌 들지 않나.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연속성 있는 리듬이 아예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이나 리듬감은 칠 때 타이밍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리턴해서 그 다음 리듬을 다시 연결해서 유연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만 딱 잡고서 그 다음부터 와서 준비하고 또 처음만 잡고서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연결성이 안 좋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자꾸 나가서 그 다음 리듬 맞춰서 또 타이밍 잡고 또 그 다음 리듬 맞춰서 타이밍 잡고 랠리가 빠르면 바로 잡고 여유 있으면 늦었다가 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조절을 하고 계셔야 된다. 타이밍 둘 다리가 또 벌어져 있네 또 굳어져 있네 또 이게 조금 더 유연해지면 좋은데 이걸 바탕으로 난타 칠 때 그때 자꾸 내 리듬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게 쳤어 그럼 시간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늦었다가 타이밍이 잡고 내가 상대방한테 빠르게 쳤다 빨리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바로 리듬 잡는 거고 뭐 드라이브 같은 거 뭐 언더에 있어 시간이 많이 남죠? 또 이제 놓쳤다가 또 맞춰서 타이밍 잡고 준비 동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스텝에 대한 어떤 연속성, 연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치고 막 준비하고 또 뭐 치고 준비하고 뭐 이런 동작 이거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라는 거죠. 자꾸 스텝은 뭐야? 연결성, 연속성을 자꾸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리듬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저랑 한번 랠리 한번 해볼 테니까요 거기 한번 서보세요. 자 실제 랠리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자 빵 그렇죠 둘 그렇죠 타이밍 그렇죠. 본인이 지금 여기다 친 시간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뛰는 건 맞지만 좀 빨리 쳤을 때는 이런 리듬이 나오는 거고 조금 천천히 쳤을 때는 또 한 번에 뛰지만 이렇게 이런 시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엇박자 날 때가 있어요. 바로 둘 그렇지 언더 또 그렇죠. 다리 마지막에 벌어지면서 내 리듬 찾고 그렇지 둘 빵 지금 무릎 미리 이렇게 풀어졌나요 안 풀어졌나요? 빵 그렇죠. 몸의 중심이 앞으로 흔들렸죠. 나중에 이제 이 타이밍을 잡을 때 좀 더 유연하게 상대방이 확실하게 뒤로 치는 상황이다, 뭐 앞에 놓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의 수를 예측을 해서 타이밍을 뒤쪽으로 잡아 이 타이밍을 잡으면 뒤로 나가기가 좀 편한 거고 타이밍을 좀 앞쪽으로 잡으면 이제 앞으로 이동하기가 좀 편한 거고 수평을 잡으면 사실 앞으로 이동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지금은 웬만하면 수평으로만 잡고 나중에 조금 더 유연하게 예측이 좀 더 유연하게 가능할 때 그때는 저 언더 뒤로 올리려고 하네. 타이밍 뒤로 잡아야지. 뒤로 잡고 편하게 사이드 나가야지. 제 앞에 놓으려고 하네. 타이밍 앞으로 잡아야지. 그러면 이제 좀 더 앞으로 이동하는 게 좀 더 유연해질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 수평으로만 잡는다. 그럼 수평으로 잡으면 여기서 방향 전환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뒤에가.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타이밍 잡고 왼발을 여기다 붙여. 그렇지. 옆에다 타이밍 잡고 왼발 여기다 붙여 보세요. 왼발 이렇게 옆으로. 그렇지. 그다음 오른발. 그럼 방향 전환이 쉽게 돼요. 타이밍 잡고 그렇죠. 방향 전환 쉽게 된다고. 거기서 이제 오른발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굉장히 방향 전환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 왼발 오른발. 오케이. 자, 타이밍 잡고 그렇죠. 둘. 타이밍. 이게 마이미 또 안 잡았잖아. 타이밍. 이게 마이미 또 안 잡았잖아.
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고무줄놀이도 아니고. 예측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타이밍. 이봐 또. 어? 타이밍 잡으면서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급격하게 쏠려버렸죠. 자 천천히. 무릎이 표정이 너무 빨라서 그렇다. 그렇죠. 을. 그렇죠. 어, 계속 유연하게. 빵. 좋았어. 빵. 그렇죠. 계속. 시간 배분 잘하고. 빵. 아 좋아요. 빵. 너무 잘하는데. 자 랠리 빨라진다. 둘. 타이밍. 둘. 타이밍. 둘. 타이밍. 둘. 그렇죠. 둘. 오케이. 다시 유연해졌어. 그렇지. 자 4시간. 자 4시간 활용. 4시간이 4시간. 그렇지. 둘. 빵. 이거 봐. 또. 아이고 참. 잘하다가. 이거 봐. 또. 아이고 참. 잘하다가. 왜 그런 거라고? 타이밍 잡으면서 이미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너무 또 흔들려 버렸잖아요. 너무 섣부르게 예측한 거죠. 지금 전제 조건은 수평으로만 잡는 겁니다. 예측하고 타이밍 잡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 오케이. 둘. 빵. 둘. 둘. 그렇지. 둘. 네. 둘. 준비. 그렇지. 리듬 빨라진다. 4. 타이밍. 맞춰서. 둘. 내 볼에 맞춰서. 내 볼 속도에 맞춰서. 둘. 천천히. 빵. 맞춰서. 둘. 4시간. 그렇지. 좋게. 나중에 좀 이제 예측이 조금 확실하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타이밍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지금은 수평으로만. 타이밍. 그렇죠. 어, 지금 좋았어. 그렇지. 어깨 넓이 1.5배 정도. 분산. 오케이. 정리되셨어요? 이걸 난타 치면서 자꾸 내 리듬으로 자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면서 내 걸로 만들려고요? 난타 치면서 내 리듬을 만들려고 해서. 그럼 만들어져요. 근데 난타 치면서 저 상대방 앞에서 막 푸시 때린다. 그럼 수비하면서 또 이제 타이밍 셋, 타이밍 셋, 타이밍 셋, 타이밍 셋. 또 이런 리듬도 만들어지겠죠. 자꾸 그렇게 만드셔요. 근데 기본 지금 개념은 다 이해하고 계셔. 이해하고 계십니다. 몸에서만 좀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시간 배분도 되게 잘하시고. 깜짝 놀랐네.